뛰어내리면 죽겠지? 나는 이렇게 체력이 조금이라도 달아있는 꼬라지를 못 보겠어. 꺼즈를 써서 치료를 해줍시다. 그리고 붕대를 만들어서. 됐어. 잠깐만, 눈 부셔. 나 잠깐만. 됐어. 이런 도로는 위험해요. 이런 찻길로 걸어가다가는 교통사고가 보험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참 배틀로얄 이거 딱 시작하면 대기실 들어가잖아. 참 정신병자들이 많은 것 같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 한 명이 나야. 몰랐지? 안개가 너무 심한데? 안 피곤하신가요? 왜 피곤해? 검은토끼님 5개 감사합니다. 왜 피곤해? 내가 몇 시에 잤는 줄 알고. 사람 혹시 스토커야? 몇 시에 잤는지 다 본가? 좋았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45명 남았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좋아요. 차만 있으면 딱일 텐데.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F5.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네요. 여기서 남쪽으로 갈까? 뭐 반대로 오고 있었어. 이쪽으로 가요. 무슨 소리야? 아, 1위가 아닌가요? 아, 삽세님 한개 감사합니다. 스티커도 한개 감사합니다. 끄악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44명.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건한 20명 때부터? 그때부터가 진짜 짜증나요. 가스가 막 커지고, 사람들 차로 막 밟고 다니고, 총소리 여기저기서 나고, 블랙넛 사랑해님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허! 저기 차 보인다. 보이시죠? 저기 차. 저런 차 때문에. 날 봤나? 일로 오는데? 꺼져, 이 새끼야. 보노님 1개 감사합니다. 말잘 듣죠? 꺼졌어요. 아,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친해지고 싶었는데 내가 쫓아냈어. 죽였어야 했는데. 어쨌든 이 근처로 오면 이제 사람이 있다는 소리니까 좀더 조심해야 할 필요. 차 소리가 들리지? 잘못 들었나? 뭐지? 긴장. 이런데 왜곡한 거 아니야? 숨어. 4주 경기를 한 후에 약진 앞으로 됐어. 너무 작아. 이런데 숨을 수가 없어. 좋아. 마치 빨강색이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냐? 딱 이렇게 숨어줍니다.
합체 좋았어. 안개가 짙어서 잘안 보여요. 4시간 6분. 근데 꼭 이렇게 전쟁놀이 하다가 죽는다고 뒤에서 갑자기 차가 우왕 하고 와갖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맨날 차에 밟혀 나는. 총에 죽은 것보다 차에 밟힌 게더 많아. 3번은 버리셔도 돼요. 쓸데없습니다. 이 기억자 랜턴이 얼마나 좋은데. 불침번할 때 필수템입니다. PX가 몇 팔아요? 총 있으면 차 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차가 없어. 다 팔렸대. 아까 처음에 레토나 있었는데 그냥 쉽게도 눈앞에서 뺏겼죠. 내가 분명 더 빨리 왔는데 이상하게 키보드가 안 눌려서. 딴 거 눌렀나? 분명 E 눌렀는데. E4 E4. 아, 일로 가면 안 돼요. 남쪽으로 갑시다.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뭐야, 반대로 돌아가야 돼? 아, 이런 실수를 보고 다니. 좋았어. 잠깐만. F4 E4니까 F 남 남서쪽 사우스 웨스트. 좋았어. 이쪽. 와, 완전 반대로 왔어.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오, 가스가 60초 뒤에 풀린대요. 난 저 가스를 마셔봤지. 좋아, 다 죽어라. 다 죽어라. 36명 남았어요. 아니, 나는 사람을 구경도 못해봤는데 36명밖에 안 남았다고? 35명. 아직 가스도 안 퍼졌는데 35명이야? 이런 게임은 학살해야 제맛 아니냐. 아닌데, 이거는 기회주의 게임입니다. 학살보다는 리스폰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다가 마지막에 영웅처럼 등장해서. 뭐야,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어. 딱 봐도 저쪽이야. 딱 봐도 저쪽이야. 사람들이 저를 몰릴 텐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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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싸운다. 그래서 이 근처는 또 싸움이 나기 때문에 조심히, 아주 조심히. 차 소리 들리는데? 잠깐만 잠깐만. 감마를 써서 맵을 잘 보이게 바꿔준 뒤에. 근데 이렇게 가스가 퍼질 때 이제 사람들이 가스를 피하려고 한 곳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집중을 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는 잘 보세요. 제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 관측 장교처럼 관측을 해줍니다. 이 마을은 베리가 많군. 하나도 안 보여. 가자. 근데 저런 데는 위험한데 좀 돌아서 갈까요?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가스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살지요. 사실 제 캐릭터는 가스 면역이기 때문에 가스를 마셔도.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첨벙 첨벙. 어, 뭐야, 돌인가? 차차차차차차차 차 조심 차 조심. 엎드려. 까시 까시. 차 조심.
차 소리 들리죠? 들리죠? 들린다고 말해.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 이런데 차를 구할 수 있을까? 아, 위험한데? 이런 마을이 진짜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시가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가려고. 저렇게 세게 엎드리면 거기 아프겠다. 안 아파요. 님 한번 해보세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왠줄 알아? 없거든. 나 말고. 나 말고 님들. 어, 저거 경찰차인 줄 알았는데 부셔진 차였네요. 탈 수가 없어. 아, 새끼, 이거 망원경 보는데 대가리가 보이고 난리야. 이러면 안 되죠. 아, 참. 리로딩 하고 저쪽은 뭐지? 캠핑. 캠핑족들이 머물렀던 자리. 자, 이런 길을 횡단할 때는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해가 지고 있어. 가스, 아 맞다, 가스 나오고 있지. 까먹고 있었네, 가스의 존재를. 잠깐, 저쪽으로 오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야 하고. 잠깐, 어디야? 될수 있으면 D7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내가 E6이야. D7. 오, 근처네. 나는 아주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어. 여기 그냥 캠핑해도 되겠는데요? 하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 다 죽이러 갑시다. 29명 남았어요. 29명 내가 다 죽여주지. 내가 지금 총알이 58발 있으니까 적어도 두 발당 한 명씩 죽이면 되죠. 머리를 쏘면 돼요. 머리를 쏘면 두발 정도면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차 없나? 리쿠님 한개 감사합니다. 차가 있으면은 더잘할수 있을 텐데. 나는 할수 있다. 뛰어댕기다가 샷건. 3개 나만 본거 아니죠? 아니, 너무 튀나? 저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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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대가리! 이럴 줄 알았어. 야, 빨간색이라 잘 튀네. 아유. 그냥 보내줍시다. 내가 안 죽여도 쟤는 죽을 거야. 저기 가스 오고 있거든. 보여요? 가스 오는 거? 가스 우동. 이쪽으로 가야지. 잠깐, 여기 어디야? 이쪽으로 가면 이쪽도 가스인데. 잠깐만, 나 여기서 헤매면 안 돼. 이봐, 정신 차려. 선택장애가 이런 데서. 아빠 왔다. 아빠, 먹을 거 사왔어요. 닥쳐, 메디킷 내놔. 오케이. 비행기 떨어진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아, 꼈어. 이거, 이거. 세탁 위에 누가 선물을?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백팩. 아이, 집안 구석탱이가 왜 있다고야? 좋았어. 헬멧. 오, 헬멧. 빨간색에서 이걸로 갈아 끼워줍니다. 좋았어. 갈아 끼워. 빨간색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꺼져! 버리고, 좋아. 오렌지 백팩은 갈아서 천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갈고. 좋았어. 이제 가스가 오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줍니다. 붕대, 붕대로 만들어. 좋았어. 아주 좋다. 좋아요. 이 정도면은 뭐. 주님, 지금 어디세요? 저요? E5요. 어딜 말한 거야? 여길 게임상에서의 위치를 말한 거고. 미끄럼틀 타야지. 가스가 오고 있는데 미끄럼틀 타고 있는 실제 위치? 말아서 어디다 쓰게.
찾아오게. 꺼져. 꺼져. 당신. 꺼져. 어? 에어드랍 떨고 있다 누가. 이런 곳에서 에어드랍을. 갑자기 얘를 가능한 미친 짓이고 반대로 가겠습니다. 야, 나 체력 왜 깎여있지? 뽁뽁하다. 거기 다쳤나 진짜? 꺼즈 씁시다. 체력 1%가 아까운 시기에 좋았어. 아, 여기 또 빈민촌이네요. 빈민촌이래. 이런 데서 파밍 좀 해볼까? 내가 좀 꺼즈를 은근히 많이 썼기 때문에 메디킷을 구해야겠어요. 근데 집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런 데 숨어있을 것 같아, 사람들. 쏠 것 같은데? 다리 밑으로 가야지. 아, 왜 저기서 가스 오는데. 아, 어떡하지? 여기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몇 명 남았지? 얘들아, 그냥 죽어. 죽으면 편해. 지금 막 긴장되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지? 그냥 죽어. 그럼 편하다니까? 비행기 온다. 어디야? 저기다! 여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또 호르몬이 막 나와서 굉장히 신체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뭐 흰머리가 생긴다든지 얼굴에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죽어! 나한테 1등을 양보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변비가 온다든지 치질이 생긴다든지. 소화가 아까 했지. 소화는 했지. 잠깐만, 위험해. 이런 데 싫어. 암에 걸린다든지 오줌을 못 산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 소리 들리는데. 비행기 말고 차 소리도 들리고 발걸음 소리도 들려. 오, 못 감잡아. 불이구나. 봐봐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보셨죠? 여기 문이 열려있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보이네요. 어, 뜨거! 깜짝아. 건물 뒤쪽으로 돌아갈게요. 극도의 예민해진 상태야. 아, 건들지 마. 예민해졌어. 가스가 오고 있어. 큰일 났다. 달려, 달려. 이제 한 30명대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도 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가스를 보고 피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스를 보고도 저게 뭐지? 와, 멋있다 하면서 저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거 잘 봐야 돼. 얘네가 폭격 떨구더라고.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방제에 써있잖아요. 버큐원, 킥원. 요즘 대세 이 게임. 오, 내 다리. 오, 조심해요. 나 아까부터 계속 귀에 차소리가 들려가지고 버그 때문에 너무 거슬려. 네, 자살할 수도 있어요. 실족사를 이렇게 아까 저런 높은 데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 나오죠. 떴다 떴다 비행기 어디지? 저기다. 딱 봐도 가스가 이쪽에 없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죠. 여기는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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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면 분명히 사람 한 명 정도 만날 텐데.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간 전술 보행을 이용해서. 주간은 아니지만
탱크 같은 거 없나? 탱크 있으면 좋은데. 방독면 없나? 나이스 샷. 튀네요. 야! 오케이, 헤드샷. 죽었나? 안 죽었나? 맞지, 왜? 내 아이디가 뭔지 모르겠어. 큰일 났다. 대가리를 날려버리지. 헬로. I'm fine. And you? 땡큐. 굿럭. 굿럭. I don't know who you are. 아! 아니, 내가 잘못 누른 거구나. 오, 총알이 많네요. 어? 여기 뭐 이렇게 많아. 아, 얘는 착하다. 얘는 나한테 굿럭 하면서 딱 행운을 빌어. 원래 대부분 헤이 퍼큐 하면서 막 엄마 욕하고 막 이러는데 얘는 착하네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좋았어. 아, 얘가 딱 머리를 내밀어서 내가 딱 머리를 조준해서 탁 쐈죠. 아, 역시나 특등사수야. 멋져. 칭찬해줘. 비행기 오는데? 저기 있다.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죠? 에어드랍. 저기 있는 사람이 분명히 몰릴 거야. 저쪽 가서 택이 될까? 아니야.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말자. 난 가스만 피하면 돼. 잠깐, 가스가 어디? 아, 여기가 내 무덤이 될 수도. 내가 1등을 할 수도. 나 여기서 그냥 캠핑 칠게요. 누워. 차 소리 들리죠? 아닌가? 점점 좁혀오는 가스.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곳이 내 무덤인가 아니면 어디로 더 갈 수 있나? 여기가 D6인데요 D6이면 완전 정가운데야.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서 랜턴 꺼. 아, 누가 여기서 에어드랍을 썼을까. 먹고 싶은데. 저런 데서 스나이퍼가 나온다 봐요. 스나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생존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사람인가? 봤는데. 아니구나. 블루베리구나. 이럴 때는 매복을 하는 게 최고야. 가시가 따가워. 목에 다. 네. 가스가 점점 좁혀오고 있다. 아유, 초콜릿 12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가스가 둥그렇게 내 목을 조여오고 있어. 헉! 굿럭. 난 지뢰지. 발목 지뢰지. 왜 루트가 안 되지? 죽은 게 아닌가? 아닌데, 죽어. 왜 깜짝 놀랐어? 나한테 뛰어오는데. 얘도 깜짝 놀랐을 거야. 어, 차 소리. 분명히 내 총소리를 듣고 온 거, 분명히. 나 밟히는 거 아니지?
야, 이 루팅이 안 되니? 너무 좁은 공간인가? 죽은 자 용기야? 안 돼, 필요 없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템으로도 나는 충분히 1등을 할수 있는 상태야. 그쵸? 잠깐만, 방제 좀 바꾸죠. 제대로 바꿔야지. 아, 비행기다. 여기에요. 아까 샷건을 먹을 걸 그랬나? 서로 가스 마시고 죽은 거지 뭐. 가스가 이제 눈앞까지. 완전 좁아. 이 근처에 다 있어, 사람들. 지금 한열몇 명이 이 근처에 다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사운드를 잘 들으면서 아까처럼 발목을 끊어버려야 돼. 봐봐,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도 나한테 걸어오잖아. 나한테 뛰어오잖아. 내가 위치 선정을 아주 잘한 거지. 다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숨어 있어, 분명히. 함부로 나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이렇게 사람의 위치를 찾아보면서. 조용조용히. 근데 가스 오면. 노답인데? 이거 안 먹어지는 거야, 근데? 먹고 싶은데. 이 안에. 이거! 의료킷을 14개나 갖고 있는데, 아씨, 먹고 싶다.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아, 먹고 싶다. 의료킷이 14개나 있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메딕인가? 불쌍하다, 이 사람도 참. 일어섰다 죽으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차 시동 끄는 소리. 저기 차 연기 나는 게 보이긴 하는데. 보이죠? 내린 것 같아. 시동 끈거 보니까. 내려서 지금 도보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내 근처는 아닌 것 같아. 걸어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쪽으로. 소리가 들리겠죠, 걸어오면.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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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다녔는데 또총 쏘는 게임 보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져야 돼. 오! 완전 좁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D6 여기죠. 좀더 이동을 해볼까? 아니야, 좀 안전하게. 저기 가스 오는 거 보인다. 완전 잘 보이죠, 이제? 완전 눈앞에 가스가 있어.
아, 보이죠? 이거 가스예요. 어? 사람 봤는데? 방금 사람 봤는데? 아니 근데 어딨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털리기 때문에. 아, 사람들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얘도 나랑 똑같이 지금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날 봤는데? 왼쪽? 보급품이냐고? 아니야, 저거 경찰차인데 터지기 직전인 경찰차. 지금 내 뒤에는 가스가 오고 있고. 어, 오고 있어, 가스! 어떡하지? 100% 있는데 사람? 저기도 차 있어. 저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날 죽일 거야. 차를 터뜨려 볼까? 그냥 메디킷 빨면서 버틸까? 어차피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아, 메디킷이 별로 없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당동면 없나? 아, 오고 있어, 가스! 오는 게 보여. 어차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아. 이 개같은 나와 어딨어? 없네요. 11명 내가 우승하고 말겠어. 10명 아, 이거 얘 여기 숨어있는데 100% 이쪽에 있는데 사람 7명 아 가스 저쪽에 나오고 있어. 오 완전 좁아. 그냥 이거는 운명에 맡기죠. 이거는 메디킷 빨면서 버틸 수밖에 없어. 가스가 여기까지 왔어. 가스 내 앞에도 있고. 어디야, 어디야? 하나도 안 아까운데요? 난 저런 상황 많았거든. 나는 뭐세 번째까지 가기도 했고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내가 차를 뺏겼잖아.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게 너무 아까워. 아 근데 계속 야 이거 방 나갔는데 차 소리가 들리냐 왜? 껐다 켜야겠다.